여기 감자치잖아요, 사장님. 네. 지금 사장님 뵙고 나서 농사가 줄곧 더 잘 되는 것 같아요, 봐보면은. 뭐, 노하우는 FMC에서 하라는 대로는 하는데, 네. 이제 그 소맨들을 한 4년, 3년 경험을 하다 보니까, 네. 언제 어떤 시기에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게 이제 정립이 다 된 것 같습니다. 어떻게, 어느 시기에 가장 효과적인가요? 가장 백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네. 첫 물낼 때. 아, 심어놓고 첫 물낼 때? 첫 물낼 때 소맨들을 쓰고요. 네.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여미해지에서는 네. 이씨가 높다 보니까 네. 두 번째 물 대야 될 때 네. 소맨들을 써야 될 때와 안 써야 될 때를 이제 감자 상태를 보고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생육을 보고 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? 그렇죠. 예. 아무래도 생육이 정상적으로 오르면은 안 쓰시는 거고? 그렇죠. 그러니까 지금 제가 총 한 30동 정도 감자 하우스를 하는데 네. 지금 세 번 쓴 데도 있고 세 번 쓴 데도 있고 한 번 쓴 데도 있고 한 번 쓴 데도 있고 네. 그건 이제 이씨 올라오는 걸 봐가지고 육안으로도 이제 보이더라고요. 아, 육안으로도? 4년 동안 이렇게 쓰시면서 네. 그 한 번도 배신한 적은 없나요? 네, 소맨드가 배신한 적은 없어요. 아, 소맨드가 배신한 적이 없어요? 네. 소맨드를 네. 한 번 써본 농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아... 아예 안 쓴 농민은 있어도 한 번 쓰면 다시 구매하지 않을까 싶어요. 아, 네. 그만큼 효과를 많이 보는 거죠? 그렇죠. 그러면? 가격이 있는 가격이 좀 저렴한 가격은 아니잖아요. 네, 맞아요. 네. 근데 그 고가의 가격을 주고도 쓰는 이유는 써서 그만큼의 효과가 나오니까 쓰는 거지. 결과적으로 수확물에 대한 그렇죠. 거죠? 수확물에도 그렇고 작물 생육 상태가 네. 일단 작물 생육이 안 되면 네. 재배하는 농민도 네.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 감자도 네. 스트레스를 받는 거잖아요. 네, 네. 그런데 그런 게 없으니까. 하나, 둘, 셋, 넷, 열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여덟, 열, 넷, 다섯, 여섯, 96개, 20kg 기준 96개 수확했습니다. 지난번에 중간 검토를 했던 감자밭의 수확이 이제 다 끝났고요. 수확을 한 거를 싣고 있습니다. 이 한동을 한번 세보니까 한 96박스, 20kg짜리도 이렇게 나왔습니다. 흙지 감자가 좀 심했었는데 좀 그 FMC 농법을 함으로써 좀 줄어들었고요. 올해 얘기 들어보니까 감자 가격이 굉장히 지금 좋대요. 좋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재배 면적은 별반 차이가 없는데 수확이 많이 감소가 됐다고 합니다. 그리고 여기서도 예전엔 대짜 비율이 좀 높았었는데 올해 좀 중짜 비율이 좀 높았다고 해요. 저번 그 영상을 보시면은 논산 충대농약사에서 말했던 것처럼 올해 가뭄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. 여기 이파리나 순이나 굉장히 좋았거든요. 근데 좀 아쉬웠던 부분이 물을 충분히 됐다고는 되어 봤지만 그래도 감자한테는 충분한 물이 안 간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. 그래서 올해 좀 아쉽게도 조금 사이즈가 작고 겨울에 또 추위 역할을 많이 한 것 같아요. 그 감자를 수확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상품이 안 돼서 다 파지로 뺐거든요. 올해 그 솔라닌 함량이 좀 독소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. 그 이유는 감자가 토양에서 이 밑에 쪽에 좀 이렇게 실렸어야 되는데 올해 좀 무슨 이유였는지 올해 따라 유독 이 위쪽으로 숨겼다고 합니다. 그러면 햇빛을 직선으로 왔다 보니까 이 솔라닌 함량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죠. 아마 올해 겨울 날씨가 춥다 보니까 감자도 좀 위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된 것 같아요. 그래도 여기 그 김강렬 사장님 하우스가 좀 잘 돼가지고 96개 거의 100개 왔다 갔다 하게 수확을 다 하셨고요. 아마 이 중짜리가 물을 충분히 줘가지고 큰 대짜를 만들었으면은 와 한 150개 160개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. 그 부분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수확이 좀 괜찮은 편이고 이게 그 FMC 농법을 하심으로써 토양 염류를 이렇게 풀어주고 이파리 생육도 좋고 이파리 생육도 좋아지면은 그 뿌리로 전달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. 여기는 FMC 농법 중에서도 염류 중심으로 좀 과제가 풀려나갔고요. 올해 정말 이 정도만 돼도 대만족입니다. 근데 올해 정말 그 주의해야 되실 게 가뭄에 대한 문제는 항상 생겼으면 좋겠어요. 여기도 좀 아쉬운 게 사장님이 물 좀 더 될 걸 말씀하시는데 다른 농가분들께서는 올해 재배하실 때 좀 물을 충분히 대셔가지고 재배하신 농산물의 수확물도 좀 크게 좀 키우시길 드리겠습니다.